자식을 잃은 부모가 소송까지 진행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일 겁니다. 하지만 성은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사고의 원인을 밝혀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의료진도 경각심을 갖게 되고 병원 측도 이런 비극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해자 부모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고사하고 담당 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성은이 부모는 검사가 의료진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 거기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무렵 성은이 상태는 과연 어땠을까? 당시 성은이 아빠의 전화를 받고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을 수소문했습니다. 우리는 구급활동일지를 입수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병원 이송 전까지 측정한 성은이의 상태가 기록돼 있습니다. 성은이의 산소포화도 수치는 점점 높아져 92%에 도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게 어떤 상태인 걸까? 여러 전문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의료사고 이거 자체에 대한 걸 죄송한데 인터뷰를 제가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좀 사람 자체가 좀 힘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지금 인터뷰는 힘들 것 같아요. 결국 캐나다의 폐동맥 고혈압 전문의와 인터뷰가 성사됐습니다. Hello, Dr. Mehta. 그는 성재호 검사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But once you're at 92%, most people would agree that this is now less of an emergency. Once you get to 92, that is a little bit reassuring. So you have been able to give her enough oxygen that it makes it safer for her brain, for her heart, for her to survive. 구급차 안에서 성은이의 상태가 좋아져 대화를 나눴다는 아빠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성 검사는 호전돼 가는 기록 두 개를 빼버렸습니다. 구급 활동일지 기록에 문제라도 있었던 걸까? 당시 구급대원에게 확인해봤습니다. 봐봐요, 다음에야 그 환자를 보고 측정을 하면서 보고 가거든요. 실시간으로 보고 이래. 제가 본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는. 의도적 누락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응급실 도착했는데 67%로 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떨어질 게 뭐 있겠습니까?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겠죠. 어느 정도 그런 과실 부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구급일지 중에서 아주 극히 이 무혐의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극히 유리한 쪽만 갖다가 증거로 쓰는 게 아닌가. 이 관계로 본다면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산소 포화도 수치가 67%로 급격히 떨어지기 10분 전 성은이는 병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진들이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성은이의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고 부모는 주장합니다. 성은이가 세상을 떠난 뒤 엄마는 딸의 의무 기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거의 한 5년 넘게 그걸 매일 봤던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의무 기록을. 그래서 우리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매일매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그냥 까맣게 타버린 것 같아요, 제가. 성재우 검사가 쓴 불기소 결정서에서 엄마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삽관 튜브 이탈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했고 피해자가 기침을 하며 삽관된 튜브가 빠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재우 검사는 중환자실에 있던 성은이에게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도중에 삽관된 튜브가 빠진 거라고 적시했습니다. 의료진이 성은이를 살리려 애쓰다가 성은이 입에 꽂혀 있던 튜브가 빠진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그래 호흡기 이탈로 해가지고 심정지가 온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그렇게 소설 같은 얘기를. 사실은 성은이의 입에 꽂힌 삽관 튜브가 빠지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로 인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까지 하게 됐다는 건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연한 의료 과실입니다.
삽관 튜브가 빠진 것이 먼저일까? 심정지가 먼저일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중환자실에 있었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경상원대 병원에서 네. 김성훈 양 사건이 있었어요. 아, 네, 예. 그 환자는 저희들이 한 말로 속된 말로 이제 그 이런 표현에서 폭탄 돌리려고 결국은 언제 갑자기 확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어디였냐 뭐 한쪽으로 해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한 건 아니고 예, 그 기관에 이탈이 있었는데 네. 심정지가 온 것까지는 사실인 거죠. 그건 뭐 아예 아니다고 말 못하지가 그냥 그런 과정인거니까요. 의사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4개나 있었습니다. 병원 의무 기록지에도 삽관 튜브가 밀려나온 것이 먼저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자료 4개는 성재호 검사에게 제출됐지만 성 검사는 이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삽관 튜브가 빠지게 된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적으로 뒤바꿔버리는 방법. 말도 안 되는 결정이 사건 처리긴 한데 불기소가 더 쉽죠. 왜냐하면 조사를 안 하면 되니까 기소를 하려면 공소 유지를 위해서 증거를 다 갖춰야 되니까 진실을 밝혔더니 이렇다라고 하면 납득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성은이 사건에서 보면 진실을 완전히 감추기 위한 불기소 결정서잖아요. 이러니까 억울하거든요. 성은이의 입에 꽂혀있던 삽관 튜브가 왜 갑자기 빠진 건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중환자실에서는 기도삽관 튜브가 빠지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런데 그 전부터 성은이의 몸이 심하게 움직였다는 심상찮은 증언이 있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직전 김성은 환아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중이었고 당시 환아는 기침과 함께 고개를 양옆으로 흔들면서 억제대 적용된 팔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은이의 부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사소송에 매달렸습니다. 불기소 결정 뒤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민사 2심 재판부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관 튜브가 이제 밀려 나오지 않으려면은 그 근위환제 노쿄론이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매 시간마다 관리하면서 투약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환자에 안 됐던 거죠. 한 5시간 정도 투약 기록이 없고 튜브가 빠지고 난 다음에도 상당 기간 방치되어서 어쨌든 환아가 저산소송 뇌손상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이제 크게 잘못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해당 대학병원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노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수긍하는 바이며 이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상대학교 병원 구성원 모두는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D수첩은 성재호 검사에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불기소 결정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내용을 확인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검찰청의 공식 입장은 뭘까?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검사의 수사 검사, 뭐 거증 검사도 마찬가지고 네. 진주청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따라서 불기소 네. 이유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네. 진주청에서는 이 정도에는 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주포화도에서의 네. 사실관계가 왜 일부분이 누락이 됐는지 하고 그리고 인과관계가 왜 왜곡이 됐는지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공부를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규정에 따라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아이의 그 생명인 성재호 검사는 권대희 사건에서도 석연치 않은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맞다는 전문가의 감정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전문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거 상당히 석연치가 않아요. 그렇다 그랬으면 최소한도 직무를 갖다 게을리했다 이 정도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건 징계 사항이 되는 거고 중징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경징계라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냥. 최소한 견책이라도 줘야지만 나중에 이런 사태가 반발하지 않아요. 검사 징계법상 직무태만은 징계 사유입니다. 성재우 검사도 징계 대상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권대희 사건의 피의자 측을 대리한 윤 변호사와의 친분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의심되는 상황. 징계에 대한 중앙지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방송 나가고 나서 성재호 검사에 대한 처분 뭐 이런 것들이 예. 논의된 게 있나요? 아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뭐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전달된 건 없습니다. 딱 문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벼랑에 몰렸을 때만 딱 잘못을 인정하고 치우는 게 검찰이죠. 예. 털 때는 어떤 걸 터냐면은 힘이 없는 검사. 예. 위에 미움받은 검사. 이런 애들은 죽도록 털 수 있는데 아, 설레를 안 만들어야죠. 그게 조직에 부담이 되는 건 설레를 만들어 놓으면 조직에 부담이 되죠. 성재우 검사는 권대희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뒤인 올 1월 검찰총장에게 공인 전문검사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재우 검사는 형사부에서 반부패 수사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전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부패 수사 일부라는 거는 예전에 보면 그 특수 일부였죠. 보통 우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 일부에서 출세 코스 열린다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출세나 영전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런 건. 이런 성재호라는 괴물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재호란 물론 그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걸 너무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적으로는 이 괴물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성재호 검사뿐만 아니라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데 했는데도 아무런 제도 안 받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솔직히 소위 말하는 칼을 휘두르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성재호 검사가 승승장구하는 사이 성은이 엄마의 억울함은 커져만 갑니다. 엄마는 나무 밑에 뿌려진 딸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엄마 왔다. 그동안 잘 있었어. 엄마가 며칠 전에 편지 보냈는데 잘 받아보았어? 꼭 네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괜찮아, 성은아. 이 세상 그렇게 살만하지 않는 것 같아. 죽는 날까지 못 잊죠. 자기 맘대로 그렇게 불기소를 내려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성은이 다시 한번 죽이고 성은이 엄마 죽여가고 성은이 아빠 죽여가고 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겠습니까? 고 권대희 씨 사건과 고 김성은 양 사건에서 성재호 검사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가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었던 유가족들의 기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이런 불기소에 대해 담당 검사는 물론 검찰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쉬쉬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성검사가 맡은 사건들에 대해 명확하게 감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의료사고가 이것뿐일까요? 성형외과의 한 봉직 의사가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묻혔을지 모를 충격적인 의료사고의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과연 해당 사건의 수사검사와 병원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2013년 12월, 업계 빅5로 불릴 정도로 유명했던 성형외과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상대전에 또 있었잖아요, 병원장. 그 사람은 받아가지고 방지했어. 그 사람은 우리가 계속 시험을 줬던 사람이거든. 3,800만 원씩 3,800만 원씩 그 사람은 본인이 고액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한 거야. 우리가 계속 나를 세우고 있었어. 나가 성형을 했는데 상승을 지켰거든.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이 엉킨 거지.
수술 환자를 많이 받기 위해 수술실 하나에서 몇 개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했던 성형외과. 의사 김주호 씨는 오후 5시쯤 한 여고생의 쌍꺼풀 수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술 중에 병원에서 호출을 받아 잠깐 상담 진료를 봐야 했습니다. 수술실에 돌아와 여고생을 수면 마취한 뒤 쌍꺼풀에 이어 코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꺼진 것을 본 의사 주호 씨. 마취과 의사를 불러 응급 처치를 시행했고 여고생은 이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유 원장이 수술실에 들어왔습니다. 유 원장은 다른 의사에게 코 수술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봉합이 안 된 상태에서 이송을 하다가 보호자한테 걸리면 수술 도중에 뭔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발생해서 이송하는 것처럼 딱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근데 여기가 봉합이 다 끝났어요. 끝났고 깨끗하게 다 닦아놨어요. 닦아놓고 나오면 이송을 하게 되면 수술 중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마취에서 깨어날 시간이 됐는데도 여고생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코 봉합을 하는 동안 여고생에게 전신 마취제를 투여한 겁니다.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한다? 그럼 꼬집어 뭐. 그래도 반응을 안 한다? 그럼 빨리 응급실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더 강력한 걸 넣으면서. 근데 한 시간 반이나 이 짓을 해다 보고 앉아있으면 뇌 손상이 진행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단시킬 타이밍도 놓쳤고 회복시킬 타이밍도 이미 놓쳤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여고생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유 원장은 주호 씨에게 합의금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제 뭐 애한테야 미안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제 믿고 내가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경험상으로 따닥따닥따닥 하다 보면 환자가 지쳐서 그러면 어느 정도 끝냈다는 이렇게 환자가 그걸 뱉는다. 그런 식으로 가야지 금액이 떨어지지 여기서 즉각적으로 병원이 만약 합의를 보자고 한다든가 뭔가 액션이 나오면 10억부터 시작할 거야. 합의 얘기고 네가 먼저 안 끊어내고 그거 같이 버티는 거야. 힘은 거야. 저쪽에서 이제 포기하고 합의를 보자고 해. 우리는 아주 원론적인 상황에서 사는 거야. 수술 내용에 과실이 없었고 우리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아프고 빠른 표현을 내가 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냥 처벌을 받겠다 차라리. 또 과실이 없다. 아 지금 우리가 셋업을 해놓은 상태잖아. 유 원장이 말하는 셋업의 의미는 병원 진료기록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유 원장은 조작이 불가능한 119 신고 시간과 응급실 이송 시간을 그대로 두고 거꾸로 정황을 짜맞춰 병원 기록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문제가 될 만한 수술 중 상담이나 코 봉합 수술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기록 조작을 위해 병원장이 직접 작성했다는 메모입니다. 시간대별 정황을 짜맞추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주호 씨의 주장대로 유 원장이 직접 작성한 메모가 맞을까 확인해봤습니다. 문건의 필체가 유 원장의 자필로 추정된다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주호 씨는 유 원장이 은폐하려는 진실을 유가족에게 알릴지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그거 찢어서 버려버리려고도 생각했거든요.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때 저는 병원 그만두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고 진료기록과 이렇게 조작이 됐었고 유 원장이 저한테 이렇게 쓰라고 준 종이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꼭 수사기관에 진술해 주시고 제출해달라. 고민 끝에 그는 양심 고백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장이 이러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너가 병원장이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뭐 당장은 좋을 수도 있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는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너는 진짜 그 환자한테는 평생 죄인이 된다. 주 씨와 유 원장은 진료기록 허위기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중앙지검에 간 주호 씨. 대질신문이라는 사실을 듣지 못하고 혼자 온 그와는 달리 유 원장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같이 나왔던 변호사가 수사검사하고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서로. 그때 김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형님이 수원지검에 근무를 할 때 인기투표에서 1위를 했는데 그걸 해놓고도 아무렇지 않는 표정을 짓더라. 그때 관의 일은 해결하겠다며 회유하던 유 원장의 말이 떠올랐다는 주호 씨. 내가 양아치가 아니구나, 사회생. 그러니까 여보에서 해결을 다 저기 관적인거나 이런 것들을 소고를 하긴 할 건데 형님 괜히 불안해. 수사 담당 김 검사와 유 원장 측 홍 변호사는 이전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함께 근무를 했던 사이였습니다. 유 원장과 주호 씨는 같은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김 검사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황당했던 거는 검사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악을 쓰고. 당신 왜 거짓말하고 난리야. 거의... 공포 분위기를 딱 조성하고 사람을 완전히 거짓말쟁이, 죄인 막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버리니까 그냥 너는 그 말 거짓말이고 넌 믿을 수 없는 놈이다. 이 사람들한테 뭔가 쉽게 말하면 개꿀을 못하겠는 거예요. 유 원장이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유 원장의 음성 녹취와 자필 메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질신문이 좀 황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주신 메모지는 제가 메모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메모지를 김주호에게 준 적은 없습니다. 저도 제가 메모한 내용이 어떻게 김주호에게 넘어갔는지 불가사의합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이런 내용을 메모한 것은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검사는 메모가 주호 씨에게 넘어간 경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메모지가 왜 선생님한테 넘어갔어요? 이 원장이 줬으니까 저한테는 좀... 저한테 그렇게 작성하라고 줬잖아요. 아니 얘기하는 거는 어느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느낌이란 말이야. 아, 이 사람들은 수사를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이렇게 말해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왜 나한테는 그렇지 않았을까? 검사는 유 원장의 녹취와 자필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피의자 중 유 원장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주호 씨는 진료기록 허위 기재로 기소했습니다. 검사가 차별 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녹취록과 메모를 합해보면 분명히 좀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문은 남는 불기소장은 맞아요. 불기소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 주장하는 주된 쟁점이었기 때문에 불기소장에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서 왜 이제 또 이렇게 의문이 남았죠. 정말로 논리적이나 그게 딱 맞아서 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이 사람 봐줘야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쓴 이유서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유 없이 그냥 불기소한 거로밖에는 보기 어렵다는 거죠. 성형외과 의사회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힘없는 공직 의사를 제물로 삼은 수사라며 병원장의 지시에 조작된 진료 기록부에 대해 왜 공직 의사만 처벌하냐고 반발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거는 아이가 맨 마지막에 뇌사가 진행이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뇌사가 진행이 된 거는 이송 지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이송 그러고, 지연은 누구의 명령에서 그랬죠? 그건 병원장이죠. 네. 병원장이 지시한 거예요. 그거는 밝혀졌어요. 그럼 모든 잘못들이지 않습니까? 이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었던 중과실들까지 이 내부 제보했던 집도의사한테 다 뒤집어씌우는 그렇게 된 거죠. 당시 홍 변호사와 김 검사의 관계가
검찰의 수사와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홍 변호사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예, 요거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알아보니까요. 저희가 검찰 단계에서 일부 수행한 바는 있는데 네. 일단은 현재 사건 담당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저희가 또 그거를 인터뷰 응하기는 어렵답니다. 검찰에도 여러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2006년 수원지검에서 홍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사적인 친분 관계는 없습니다. 증거관계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불기소된 유 원장이 설립한 대형 성형외과는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하지만 양심 고백을 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받아주는 병원은 없었고 더욱이 그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거는 뭐 좋은 글씨처럼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의사로서는 좀 치명적인 부분이기는 하죠. 병원은 뭐 일단 그 사건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니까. 저 하나 처벌하는 걸로 딱 끝나버리면 그럼 앞으로 다른 병원의 병원장들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설레만 남긴 거잖아요. 대형 병원들은 의료 사고를 내더라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다니다가 이제 사법고시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검사 하시다가 이제 변호사로 재학하신 분이 있게 돼요. 부장 검사 출신이시니까 뭐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도움이 약간의 그게 있죠. 없잖아요. 아예 의료팀이 따로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한 뭐 무혐의는 아니더라도 기소유예 정도 받아보실 수 있게. 피해자들에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불리는 의료소송. 일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와 처분은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돈이 많으니까 정관 변호사를 쓸 수가 있잖아요. 먹히는 거고.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랑 같은 부에 있었던 검사 아니면은 자기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오면은 이분이 아직도 나의 상사이고 동료인지 변호사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공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걸쳐진 사건은 쏠리죠. 처음에 한두 건의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다 무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죽어 나가잖아요. 뒤를 봐주는 이제 전관 변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요 검찰청. 이게 자기들 사이에서 그냥 일종의 연대가 되어버렸죠. 불기소 처분서라는 걸 통해서 한국 사회에 있는 의료범죄 특히나 이거는 완전히 그냥 돈벌이 수단 됐어요. 의료사고가 나면 사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주 힘든 일입니다. 의료사고의 내용도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병원 내부의 제보자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들도 쉽사리 의견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맡은 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 권대 씨 사건은 공장식 수술과 유령 의사가 낳은 폐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 김성은 양 사건에서는 의료사고가 어떻게 덮일 수 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료사고의 책임을 봉직 의사에게만 떠넘기고 병원은 고스란히 그 책임을 피해나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가능한 배경에는 공정하지 못한 수사, 바로 병원과 검사의 유착이 있습니다. 잘못을 밝히고 처벌하지 않으면 그것이 관행처럼 굳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를 위한 병원보다 불량 병원들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정직한 의사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코로나19에 관한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코로나19 완치 후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